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다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다나와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실적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에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었어요. 네. 실적이 나온 지는 좀 한 2, 3주 정도 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나온 다음날 주가는 꽤 크게 이렇게 좀 움직였다. 그리고 저번 주에 배당까지 다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배당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거니 일회성 경량이 큰데요. 그 일회성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제품 매출이 지금 250억 원 정도로 얘가 예상을 해놨는데 실제로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430억 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던 이유는 혹시 좀 뭐 일정이 밀릴까 봐서 원래 이제 이 8월에 수주를 받은 게 있어요. 8월에 수주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제 내년 1분기로 미뤄질 거를 좀 우려를 해가지고 좀 이때 숫자를 좀 보수적으로 작게 잡아뒀었는데 실제로 이 숫자가 이제 전부 다 4분기에 일시 납품이 되게 되면서 숫자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출액도 잘 나오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잘 나왔다. 근데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실적은 주가나 이런 거 거의 별도 실적에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측면인데 그 플랫폼 측면에 있어서는 별도 실적에 잘 설명해주고 있고 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나와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좀 이커머스가 지금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폭과대 이제 주식 가격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제 이커머스 최근에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난 4분기에 카페24 실적도 나왔지만은 이런 다나와나 뭐 카페24나 코리아센터 이런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인식을 하는 게 수수료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매출이 얼마나 성장을 했냐도 중요한데 이 매출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실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나 이런 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수료가 기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다나와 같은 경우는 1% 정도 수준으로 수수료를 수치를 하고 있고요. 뭐 카페24 같은 경우 0.8%로 가정하고 있고 뭐 코리아센터는 0.7%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나와나 뭐 카페24나 코리아센터에서 이커머스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면 거래액이나 그리고 매출액 성장률이 지금 YOY로 얼마나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냐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QOQ 증가하면 별로 분기별로 증가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제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 잘 팔리거나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의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또 잘 팔리고요. 근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블랙프라이데이도 있고 마지막 쇼핑 시즌이고 뭐 명절 효과까지 다 더해져가지고 4분기가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QOQ로에서의 별로 실적 의미가 없고 이런 YOY로 실적을 살펴보시는 게 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커머스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카페24가 지금 거래액 성장률이 YOY로 11%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위 고성장이라고 말을 한다면 최소한 20% 정도 이상은 계속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게 지금 하나의 사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YOY로 국내 이제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 20% 정도로 거래액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성장은 20%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하회하는 종목도 있고 이거를 상승하는 종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하회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카페24에서 좀 많이 그 고려를 했던 게 고성장을 지속한다는 점
점에도 많이 주목을 했었었는데 왜 카페24의 성장률은 좀 더뎌졌나 이런 거를 고민해 보게 된다면 일단은 4분기에 지난 4분기에는 좀 이제 원래 의류가 고가 상품이 잘 팔리게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큰데요. 근데 지난 4분기 같은 경우 날씨가 좀 따뜻해지게 되면서 실제로 고가 뭐 패딩이나 이런 고가 의류들이 판매가 좀 잘 되지 않았다. 그런 게 좀 거래액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무엇보다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한정된 트래픽을 이제 많은 업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가져가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뭐 신세계나 뭐 이런 쪽에서 SSG.com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트래픽이 몰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이 거의 YOY로 50%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지금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 이커머스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춘추 전국시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많이 편화된 시장이고 주도적인 사업자가 많이 없었었는데 지금 뭐 쿠팡이나 그리고 SSG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롯데가 나올 거긴 한데 이런 대기업들이 좀 많이 뛰어들게 되면서 지금 대기업들 위주로의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고 오히려 중소형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큰 시장 성장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방향성은 성장은 굉장히 유효한 상황이에요. 성장성과 방향성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종목을 선별을 하게 된다면 지금 성장률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해당 영역에서 1등하는 주식에 오히려 계속 집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가장 가격 결정력의 가격 비교 업체이긴 한데 가격 비교를 잘 설명해 주는 사업부는 제휴쇼핑이거든요. 이 제휴쇼핑이 만약에 다나와를 타고 결제가 되었을 때 이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휴쇼핑 같은 경우에는 YOY로 30% 이상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크게 성장하진 않았어요. 1월은 아마 한 자릿대 숫자로 성장을 했지만 2월부터는 지금 한 두 자리 숫자로 지금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어플을 가지고 보면은 네. 다나와가 가격 비교하는 저기 그 어플인데 네, 네. 거기서 이제 저기 그 가격 비교해서 최저가를 딱 치고 들어가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거기 이제 최저가가 많이 나와 있죠. 뭐 11번가는 얼마, 뭐 지마켓은 얼마, 인터파크는 얼마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하나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거고. 업체가 이제 수수료를 주는 구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바로 11번가나 뭐 지마켓이나 네. 가서 사면 이제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비자들이 모바일 할 때 그 쿠키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다 이제 그 추적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 시장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다음이고 근데 지금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은 유효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금 당분간은 좀 주목해서 보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성장률이 있고 이제 시장 성장률이 있고 지금 이 다나와 사업부의 성장률인데 다나와는 2019년부터는 확실히 시장 성장률을 많이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내 온라인 쇼핑 성장률이 지금 성장률이 조금 더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퍼센트 포인트로 보게 된다면은 이게 좀 많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 쇼핑 거의 쓸 만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1등하거나 잘하는 업체들 좀 선별적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다나와는 보통 가격이 10배에서 PER로 봤었을 때 10배에서 15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고 하는 게 좀 맞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좀 낙폭과대로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PER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22,000원일 때 제일 최저가고 지금 이번 주부터 좀 반등한 상황이기는 한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도 그렇게 비싼 느낌은 없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꼭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일단 코로나19 국면에서 사람들이 또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코로나 쇼핑이 코로나19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혜주를 찾는다는 게 사실 조금 그런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실제로 모바일 쇼핑 관련된 조식이 많이 떴기는 하잖아요. 뭐 KG, 이니시스, 뭐 NH, 한사결, 그리고 뭐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때 에누리닷컴 자회사가 잘 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2월부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게 생활용품 위주로 많이 파급력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